안녕하세요. 굿모닝 안입니다. 블랙핑크 리사의 솔로곡 록스타의 뮤직비디오가 미국 래퍼 트래비스 스콧의 뮤직비디오를 포졸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. 록스타 뮤직비디오 속 문제가 된 장면입니다.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서 노래하고 카메라가 빠르게 지나가는데요. 트래비스 스콧의 곡 핀의 뮤직비디오 감독 가브리엘 모지스는 핀 뮤직비디오에서 흰옷을 입은 어린이들을 카메라가 빠르게 훑고 지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록스타에도 비슷한 장면이 등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이어 리사 측이 핀 뮤직비디오 편집자에게 핀 뮤직비디오가 참고자료로 사용됐다고 말했고 편집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대로 영상이 제작됐다고 덧붙였는데요. 감독은 리사 측에게 이달 말까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이에 대해 리사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.